오늘 여는 강연으로 또 어린이 하면은 우리 동심을 일깨워주는 동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? 권정생의 삶을 또 이번에 쓰신 이충렬 선생님 책이 나온 게 있어서 이충렬 선생님 모시고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권정생이 꼭 하고 싶은 일은 신춘문예 응모였다. 지난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 길면 2년가량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.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.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자신이 이 생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취는 글밖에 없었다. 인생을 떠나보내고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는 교회에 사찰집사로 들어옵니다. 사찰집사라는 건 뭐하냐면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문간방에 살면서 그래서 종도 쳐요.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들어와서 종치셨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허드렛 일 다 해주면서 종도 중에 하나가 종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. 그거를 권 선생님은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작품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몽실 언니랑 강아지똥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EBS에서 엄마 카트리가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이들은 또 많이 이렇게 이 동화를 알고 있는데 이 엄마 카트리는 어떤 작품인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이 엄마 카트리는 권정생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2년 전에 완성한 단편입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그 출판사에다가 이제 그걸 탁 보내주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.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충분하다고 봅니다.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005년 3월 5일 권정생 드림. 우리나라에 참 동화책 그림화가 구하기가 참 어렵답니다. 그래서 한 분을 구했는데 이분이 참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야 되나 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셨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출판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얘기였었냐 하면은 산불이 났습니다. 근데 꿩이 또 새끼도 많이 나니까는 9마리나 새끼가 있었는데 산불이 났으니까는 맨 처음에는 동물적 감각에서 후다닥 날라서 도망가려다가 생각해보니까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결국에는 새끼들을 다 품고 불 속에 산불 속에서 엄마는 다 죽고 새끼는 다 살아났다. 이제 이런 이야기. 사랑을 참 뭐 이렇게 가리키려고 그러지 않고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, 그러니까 그 편지에 보내신 대로 이 정도면은, 어머니의 애들이,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. 할 겁니다. 한 거를 까투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걸 나타냈을 정도로 그 권정성 선생님은 참 어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마음.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. 예, 그래야 갑질 안 하고 산다. 전기를 왜 쓰냐 하면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삶, 나의 자식들에게는 어떤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. 그런 좀 본받을 만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감동이 있어야 돼요. 감동이 있으려면 또 어려운 걸 극복해내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신의집 시민축제 31일까지고요. 매년 5월이면 진행하고 있어요. 올해 많은 프로그램들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년 5월 되면 또 이 뒤뜰에서 지금 새소리 들리시죠? 바람 아까 불 때 너무 좋지 않았어요? 이 자연과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나 강연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으니까 항상 최준우 옛집 소식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